할 수 있어요. 그래요. 예. 그게 문제가 아닌데 쟤는 어. 저게 문제인데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. 네. 학생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. 제가 아는 박동환 선생님의 이상형이 김연아 선수인데. 아이고. 아, 드디어. 아, 이제 알겠네요. 눈이 높구나. 4년 동안 고3 담임만 계속 하시니까 대회 준비하시고 방학 때는 해외 가시고 그 다음에 책도 쓰시고. 어머나. 제자 여행도 가시고 우리가 너무 바쁘시고 소개팅 할 자리도 없는데 더더 없어지니까 지금 좀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위기라고 볼 수 있대. 그거 하나만 가르쳐줘요. 경환 씨가 그 우리 첫 만남 때 네. 방송을 통해서 첫 만난 날 네. MC고 제가 초대 가수였어요. 네. 근데 저한테 제 등을 실끈 한번 보고 했던 말. 그거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그거 기억나 안 나? 이 자리였어.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네. 아유 초대 가수로 장윤정 씨가 나오셨습니다. 아유 네. 잘 지내셨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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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전지를 어디에 넣지? 웬 건전지요? 인형이잖아요. 이런 거. 왜? 저기 지금 건전지 하니까 저기서 아유! 그래도 그 얘기는 하나 해주세요. 어떤 올 여자친구에게 공약을 딱 하나 걸어줘야지. 공개 그 한번 프로포즈 한마디만 짧게 해볼까요? 사실 제가 그 연애를 시작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바보의 연애가 시작되었다 하거든요. 제가 좀 워낙 상대방한테 다 거의 맞춰주는 그런 스타일이라서요. 근데 뭐 크게 바꾸고 싶진 않아요. 뭐 좋아서 마음이 그래서 그러는 거라 가지고. 제자분들도 선생님을 애지간히 아끼니까 여기까지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. 선생님 PR 좀 해주세요. 저는 이제 선생님과 6년을 같이 생활을 했는데 선생님 정말 남자답고 어떻게 보면 의리 있고 또 내면적의 어떤 그런 강한 모습들이 정말 제 눈에는 많이 보였어요. 6년간 생활을 같이 하면서 또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서 되게 소문난 빵돌이에요. 빵을 엄청 좋아하세요. 그래서 빵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삼시세끼 다 밥을 챙겨 드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굉장한 강점입니다. 네. 그래서 여자친구분이 밥을 굳이 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아! 연애 좀 해봤는데요? 우리 재민 씨는 그죠? 연애 좀 해봤는데 저런 멘트가 필요하다. 내가 봤을 땐 네가 먼저 가겠다. 네가 먼저 가겠다. 근데 사실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하죠. 예, 연애를 꿈꾸고 이럴 때가 제일 그럼요. 행복하죠. 예. 예. 이제 노래를 들어야 될 텐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? 아, 그 변진섭 씨의 희망사항 준비했습니다. 아, 예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